북한은 6.25 전쟁을 자신들의 말로 조국 해방 전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. 예컨대 38선 이남의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였고 북한은 그거에 대한 해방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다. 즉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6.25 전쟁의 개전의 이야기들을 그런 식으로 지어낸 것인데, 뭐 실상은 북한이 공산 정권 하에서 한반도 전체를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그들이 순전한 야망으로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100년 숙적, 100년 동안의 숙적이며 지금도 제국주의자들과 아야가서 이가 갈립니다. 한 하루를 이거 살수 없는, 같이 살수 없는 그런 인종이라는 거, 미국, 미국, 미제가.